Subscribe me. 오, 급식을 먹어요. 야호, 점심 시간이다. 아이, 또리야. 또리가 많이 배가 고팠나 보구나. 네. 또리 너, 아, 배고프단 말이야. 싫어, 뒤로 가서서. 아이, 찬이야. 아이, 찬이야. 또리야, 모두 차례를 지키고 있잖아. 그러지 마. 알았어. 어? 불고기다. 넣어주세요. 그래. 더 주세요. 네? 아이, 많이요. 그렇지만... 우와, 이것도 저것도. 이걸 다 먹는다고? 지금 엄청 배고프거든. 맛있겠다. 맛있다. 찬이야, 너는 왜 안 먹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 난 김치랑 나물 반찬 싫어. 뭐? 아, 배부르다. 도저히 못 먹겠네. 너희들, 이제부터 나랑 아는 척하지 마. 또리, 넌 다 먹지도 못하면서 많이 가져와서는 음식을 죄다 남기고. 이게 뭐니? 그리고 찬이 너, 그렇게 편식하다간 키도 안 크고 병이 나버리고 말걸? 초등학생이나 되어가지고 정말 부끄럽다, 부끄러워.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운동장에서 공놀이 하자. 싫어. 난 그냥 교실에 있을래. 아이, 순이야. 이제부터 급식 시간에는 딱 먹을 만큼만 음식을 받을게. 어, 순이야. 그래. 나도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 먹지 않을게. 정말? 그럼. 친구들이 만약 급식을 먹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욕심을 부리거나 음식을 골라 먹거나 이러진 않겠죠? 튼튼하고 예쁜 어린이가 되려면 골고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해요. 또 급식은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 거니까 질서도 잘 지켜야 하고요. 네? 잘할 수 있다고요? 그래요. 믿을게요.